울세라는요, 이제 울세라든지 슈링크든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효과 300샷 정도 쓸 텐데 이 통 및 이쪽 볼 올려주는 거 지금 4.5mm 팁으로 영상을 보면 여기 이제 근막층까지 이게 들어가거든요. 4.5mm는 정확하게 보이죠? 그래서 시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아픈가요? 아, 되셨습니다. 되게 남자분들은 좀 덜 아파하는 것 같아요. 근막층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 레이어를 찾아서 가끔 겔 때문에 뭐 에어 포켓이 있다거나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없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 없이 하는 슈링크 더블러보다 이게 더 정확하게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 면적이 넓은 사람은 이 세로로 했을 때 한 4줄, 5줄까지 나오는데 이분은 한 3줄 정도만 되겠네요. 기분인지 몰라도 벌써 이게 치료 직후에 효과가 많이 나온다는 식의 그거는 홈쇼핑 광고고요. 사실 그 과장된 거긴 한데 조금 이쪽에 올라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희는 홈쇼핑 광고가 아닙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여기 막 문지르고서 갑자기 여기 리프팅 됐다고 대박 대박 이거 믿으십니까? 그 사람 보면 항상 이쪽만 리프팅 돼 있던데 반대편은 하기 힘든가 봐요. 와, 이쪽 리프팅 됐다. 좀 시간이 지나야지 효과가 이제 보이거든요. 보통은 한 일주일 이후부터 효과가 눈에 띄게 나오는데 민감하신 분들은 다음 날만 돼도 알 수 있습니다. 울세라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안 아파졌는데 그 이유는 파라미터를 너무 예전에는 높이 잡아서 무조건 강한 효과만을 바라고 시술을 했는데 그렇게 안 해도 통증이 좀 덜한 중간 이하의 강도를 해도 효과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 이제 그게 나와서 전반적으로 파라미터를 좀 낮추어서 지금은 오히려 써마지보다도 덜 아픈 시술이 됐습니다. 수면 마취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수면 마취를 해야 될 정도의 강한 에너지를 수면 마취를 한 상태에서 하고 이제 나중에 깨어나 보면은 지방이 너무 많이 빠졌다, 얼굴이 너무 말랐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죠. 자, 이번에는 오른쪽.
세포 분자 이런 것들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흐트러지는 상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방안을 아무리 치워놔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먼지가 끼고 물건이 어지러워지는 것처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조직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연결이 해제되고 흩어지고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자, 얼굴도 옛날 사진과 지금 사진을 비교해보면은 옛날 사진이 얼굴이 더 작죠.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흐트러지고 퍼집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되돌려주는 시술을 주로 안티에이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되게 잘 참는데 억지로 참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표정 보면은 그렇게까지 아프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가 에너지를 0.9로 하면은 좀 낮게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이래도 효과 괜찮습니다. 조금 더 두꺼우신 분들은 1.0까지도 올리는데 1.2까지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3mm. 3mm는 근막까지 가지 않고 이제 지방층을 주로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지방을 조금 얇아지게 하는 주된 작용은 3mm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다시 턱 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재 194 정도 4.5mm로 들어갔고요. 얼굴 면적이 넓은 분들 아니면 정말 올려야 될 내용이 많은 분들은 600샷 이상 쏘기도 합니다. 슈링크 같은 경우도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분 1000샷을 했거든요. 1000샷 면적이 좀 있는 분들은 1000샷까지도 하는데 요즘 슈링크 병원마다 이벤트에서 뭐 100샷에 얼마 이렇게 하는데 뭐 100샷만 하는 경우는 없겠죠. 슈링크 같은 경우는 그래도 400샷 이상을 하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생기니까 저는 훨씬 뭔가 얼굴이 완성된 듯한 느낌. 시술은 끝났고요. 320샷을 시켰습니다. 얼굴이 작은 편이어서 굳이 뭐 많은 샷이 필요는 없었고요. 이제 사각보톡스, 그 다음에 톡라인, 더머톡신을 하겠습니다. V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기둥을 만들어줬고요. 텐트에 기둥을 만들어줬고요. 이쪽 턱, 자, 근육을 수축을 해볼게요. 깨물어볼게요. 여기 먼저 힘을 빼시고 하나, 둘, 셋. 찌르자마자 피가 나는 부위는 반드시 지혈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잠시도 떨어뜨리지 말고 꼭 눌러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멍이 되지 않습니다. 턱을 잘 찾아야 돼요. 이렇게 옆에 경계가 애매한 분들은 자, 힘을 빼시고 이제 하나, 둘, 셋. 지금 특정 부위에서 근육이 트위칭이 일어났습니다. 근육이 트위칭이 일어난 이유는 여기가 통증 속에 뭉쳐 있었다는 거예요. 긴장성 두통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뭉치면 통증이 이렇게 뻗쳐나갈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이거를 피부에다가 보톡스를 놓는 이유는 보자기라고 했을 때 보자기 안에 내용물이 줄어들면 헐렁해지겠죠. 여기 지금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여기가 헐렁해져서 처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 라인을 따라서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턱 라인이 좀 불분명한 분들은 이렇게 이쪽 라인을 따라서 넣어주면 조금 이 부위가 약간 강조돼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이쪽 턱 끝 부위에도 이렇게 놔주게 되면 조금 광이 살아나죠. 화장할 때 이런 부위에다가 이렇게 왜 그걸 뭐라고 하지? 광나게 이렇게 바르는 거, 윤곽 두드러지게 그런 화장 있잖아요.
그 다음에 침샘이 조금 늘어난 것 같아서 이제 침샘 보톡스를 살짝 넣겠습니다. 네. 이쪽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찌르자마자 피가 난 부위는 더 세게, 이런 경우는 좀 더 세게 눌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좀 강한 압력을 줘서 세게 누르면은 멍이 들더라도 조금 연하게 듭니다. 한 곳에 몰려있는 이 혈액 성분들이 퍼지기 때문에 조금 더 멍이 빨리 없어집니다. 멍이 좀 퍼졌죠, 이쪽에서. 이렇게 퍼뜨려놓으면 더 빨리 없어지거든요. 근데 멍이 한 곳에 진하게 몰려있으면 그게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이미 멍이 들었다 그러면은 지혈을 먼저 한 후에 마사지를 해서 멍이 빨리 주변 조직에 흡수되도록. 일어나보시죠. 이어서 조금 시간, 이거 보톡스 때문에 나가지고 이렇게 웃어볼게요. 마취가 됐어, 차가. 근데 실이 이게 새로 생기니까 저는 새롭게 보여. 달리 보여. 네. 여기가 이제 점점 올라붙을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어려워 보이겠죠.